요즘 2030, 20대, 30대 분들은 집을 살때 신축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거든요. 구축이 안 오를 때 신축만 올랐다. 얼어 죽어도 신축 시대. 그래서 얼죽신. 얼죽신. 신축 시대가 맞을까? 구축은 사면 안 될까? 진짜 이게 팩트일까?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전이나 몸테크하면서 버티기가 가능하다. 지금 세대는 아파트 키즈라 예전 살던 곳보다 못한 곳에서 참으면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 어릴 때 거의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살았던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은 좋다. 신축에 살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신축 아파트에 한번 살면 구축으로 가기 싫다. 또 신축에 요즘은 워낙에도 잘 만들어서 뭐 커뮤니티나 커뮤니티. 수영장. 수영장, 엘리베이터 연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는 성향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다른 의견은 없을까 한번 또 찾아봤거든요. 신축이 예상만큼 분양이 안 되고 있단 말이다. 그게 최근에 지어진 건 자재값 때문에 부실 우려가 높다. 맞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 떠들지만 시공 품질은 엉망이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제대로 안 짓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한번 기사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신축 공급이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얼죽신. 5년 이하의 아파트. 1년 사이에 14% 올랐다. 일단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지 않으니까 귀해지잖아요. 얼죽신이라는 현상까지 생기면서 신축 깨끗한 아파트에 찾으려는 모습이 지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들이 거의 뭐 10% 이상 가격 상승했다. 그리고 구축 가격의 29배. 바로 옆에 대해 신축만 크게 올랐다. 29배는 과연 어딜까 생각을 해봤는데 같은 생활권은 아니지만 신축과 구축이 오르는 비율을 좀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찾는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얼죽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청약 경쟁률도 다소 주춤했었거든요. 무순위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요 지역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140대 1. 과거에 가장 불타올랐던 21년 시기에 163. 거의 비슷하게 근접해서 갔던 거죠. 2022년, 23년에는 10대 1까지 떨어졌었어요. 무려 다시 10배 이상 다시 관심이 증가했던 거죠. 이 이유가 다새 아파트에 대한 갖고 싶은 니즈가 크고 수요가 몰리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가격도 이 구축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축만이 계속 답일까? 이런 의문이 저는 드는 거예요. 신축을 외치고 있고 새 아파트 좋은 것을 외치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그게 뭔지를 살펴보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몇 개월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국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에요. 서울 아파트를 살펴보면 여기에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승을 했던 시기였어요. 최대 38.8%라고 해서 거의 3년이죠. 39%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어요. 7년 전후쯤에 상승폭이 되게 컸죠. 이 시기 서울에. 이 시기에 서울 상승폭이 거의 13% 가까이 됐었어요. 저때가 좀 높았던 거죠. 그리고 또 높은 시기를 살펴보면 2020년에서 22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면 가격이 이전에도 올라갔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7년간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20년에서 22년의 상승폭도 32%.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보였죠. 그러면 최근의 모습은 어떨까? 여기 보면 살짝 꺾인 거 보이시죠? 위로 이 시기에 네. 여기가 최근 6개월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 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을 살펴보면 24년 1월에서 8월까지 서울은 한 1.2%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더 짧게 보면 1개월간 1.4%가 올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기에 특정 지역에 따라서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지역이 공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은 1.2%인데 한 달 사이에 1.4%인 거예요. 즉 2006년이나 21년만큼 높은 상승 비율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6개월간 그리고 또 최근 한두 달간의 모습을 보면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개월간에 이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고 그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상승을 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시계열이라고 매주 나오는 그래프인데 최근에 24년 2, 3개월을 살펴보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는 게 볼 수 있죠. 이 주황색으로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숫자가 다들 0.2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 색깔이 이렇게 칠해지는 걸 진해졌어요. 이게 의미 있는 상승을 하고 있고 직전보다 많은 상승의 폭을 보이고 있다는 표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강동구예요. 강동구 지역은 이제 신축 입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호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빨리 올랐어요. 먼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최근에 강남 같은 데는 0.61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서초구 송파구예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잖아요. 뭐 학군지라든지 한강 접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하는 지역에서 거기도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 여기 보이시죠? 송파구 같은 데는 중간 단계인 진한 노란색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0.56까지 올랐죠. 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일찍 가격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어졌던 24년 4월을 등지고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가다가 7월, 8월에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주 영향을 미치는 게 신축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전국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근데 전국 아파트는 서울의 모습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는 게 경기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경기 지역도 이렇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상급지, 좋은 지역부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분명하다. 더 자세히 뜯어보면 상급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들에 있는 새 아파트가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상급지에 있는 새 아파트가 이제 비싸졌으니까 상급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즉 입지에 따라서 상급지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중하급지, 그 대장이라고 부르는 랜드마크에 신축 아파트가 오르면서 이런 상승세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개월간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신축 얼죽신이라는 말이 가격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이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을까? 여기가 서울의 평균 이상 이제 바뀌고 있는 서울의 한 지역이에요. 선호되는 건 지역이고 여기도 이제 2018년이죠. 5년 6년밖에 되지 않은 새 아파트예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최근 6개월간 상승을 보면 거의 11.8% 11% 가깝게 가격이 오른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6개월간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좋은 지역이니까 여기만 오른 거 아닐까? 다른 데는 아닐까 하는데 여기는 2020년 더 좋은 연식이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찾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신축 아파트예요. 10% 가까이 오른 거예요. 8개월 동안. 좋은 지역과 덜 좋은 지역에 가릴 것 없이 10%에 가까운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가격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축 아파트는 다른 건 안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축 아파트, 2003년 아파트죠. 21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일부러 비교하기 쉽게 앞에서 살펴본 2018년 아파트와 같은 생활권을 누리는, 공유하는, 같은 지역에 있는 데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똑같이 8개월이죠. 8%. 여기도 거의 9% 가깝게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앞에 또 다른 2020년 아파트 있었죠. 좀 덜 좋아하는 아파트. 거기는 어떨까? 여기도 20년차 아파트죠. 확실히 상승폭은 줄어들지만 1년, 2년이 아니라 8개월의 기간 동안 5%가 넘는 가격 상승을 보인 거예요. 여기도 가격이 5천만 원이 올랐다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10% 이상 5%잖아요. 기사 내용처럼 신축이 더 많은 폭을 상승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신축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트렌드는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신축이 뛰었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 살펴봤을 때 서울에 얼마만큼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고 많이 들어올 예정인지를 보여주는 입주 물량에 대한 거예요. 하늘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숫자예요. 과거에 많은 모습을 보이고 21년에 정말 많이 들어왔죠. 점점 줄어들다가 올해 24년에 이제 3.6, 그리고 내년에 2.6, 26년에는 0.8, 즉 8천 세대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입주가 이제 극단적으로 적어진다. 신축이 더 귀해진다. 이것만 보면 신축만이 답이다. 기회가 되면 신축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구축, 신축이 중요한 것이 맞다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것만이 중요할까? 더 중요한 것이나 생각해 볼 것이 뭘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살펴보는 게 뭐냐면 제일 자주 반복하는 거 출퇴근이잖아요. 직장인의 출근 평균 소요시간이 48.4분, 즉 거의 50분이잖아요. 가는데 50분, 오는데 50분 평균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의 스트레스가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내가 하루에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요소 중에 출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10명 중에 5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맞아요, 크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역세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지하철에 얼마만큼 가깝게 역에 접근할 수 약간 역세권이라는 용어거든요. 한 지역을 가져왔거든요. 여기가 지하철역 출구죠. 그리고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여기 아파트가 보이죠. 농담 안 하고 아파트 문을 열고 10분이면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앞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세권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많이 중요한 걸 찾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요소가 뭐 있을까? 신축도 못 이겨요. 잠깐 살다가 인기 폭발한 여기 초포마. 초포마가 뭐냐면 이 아파트에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거나 단지에 큰 길을 안 건너고 초등학교가 있는 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그리고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초포마. 그리고 슬세권.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 가까운 거. 병포마. 병원을 뽑았다. 병포마. 산책. 한강뷰가 보인다거나 한강의 접근성이 좋다거나 자연시설을 가까운 데를 선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초포마를 끼고 있고 물건 사기 상권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데가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경인 거예요. 이 아파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기 앞에
앞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신축 아파트들이에요. 신축 아파트들은 이렇게 가격의 높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폭은 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뭘까? 여기도 똑같은 가격대를 보이는 건데 여기도 구축 아파트예요. 이 구축 아파트는 보면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죠. 상대적으로 폭이 좀 낮은 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낮죠. 그러면 아우 앞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지만 이런 구축 아파트들의 요소가 뭐냐면 그런 환경이 좋다거나 역적분이 좋다거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초등학교 아니면 이런 학원가를 잘 가지고 있는 학군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높은 가격 상승이나 폭은 안 보이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의아해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10년을 더 늘렸어요. 과거에 이렇게 낮은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 긴 시간을 살펴보면 이런 좋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춘 지역들은 긴 시간을 가지면서 높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시간이 지나가면 더 많이 오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는 곳들은 더 많은 수요를 가지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살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축이 안 좋아가 아니라 혹시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뭐가 더 있을까를 비틀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 신축을 갖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건물 자체만 보고 주변이 어떤 모습이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지라는 모습 때문에 그걸 덜컥 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돈을 더 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가 더 올라갈 때 이 신축이 또 안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면서 워낙에 입지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 연식은 좋지만 선호세가 떨어지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맞아. 거죠.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많은 이제 출퇴근해서 내가 강남을 출퇴근해요 여의도 출퇴근해요 일을 하는 곳이 가는 지하철 노선이 아니라 다른 노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찾는 요소가 다를 건데 순수하게 그냥 옆에 있다는 이유만을 결정했을 때 같은 역세권이어도 가치가 다르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이유 하나만은 선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강남은 사람들이 강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했는데 다양하게 지역의 편차가 존재하고 더 많이 찾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과 없는 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또 이 이유만으로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군, 학교를 보내기 좋다, 학원이 좋다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군이 너무 좋으니까 이 학군지에서 결정한 초등학교 있는데 근데 내가 맞벌이인 부부가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 아침에 나가고 퇴근할 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도 좀 많아질 수 있고 즉 학군이라는 이유가 좋은 요소긴 하지만 이 이유 하나의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축, 역세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학군 이런 요소들이 다 갖춰지거나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지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에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을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얼죽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신축 또는 이제 또 다른 용어가 생길 거예요. 역세권도 있고 실세권도 있고 병포와 다양한 용어들이 생겨나오잖아요. 이 용어의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놓친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신축이라는 입지처럼 또 다른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를 보고 비교해봐야 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다른 요소들 있잖아요. 집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걸 난 놓치지 않으면서 비틀어서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도 더 꼼꼼히 찾아보고 거기서 충분히 비싸지 않은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를 보면 좋겠다는 거죠.